네, 저는 지금 젤라띠 앞에 와 있습니다.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파는 핫한 곳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조인성 동생분이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조인성 동생분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? 한번 젤라또 먹으러 가볼까요? 네, 여기 들어왔습니다. 엄청 시원하고요. 여기 보시면요,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DP가 돼 있어요.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 맛을 골라볼까 합니다. 세 가지 맛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든 게 여기 보시면요, 몇 개야? 한 10개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먹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아까 이거 무슨 맛이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. 우유에 다크초코가 섞인 그런 맛이라고 해요. 그래서 베스트라고 하니까 요거랑 저는 이제 딸기랑 뭐 제주청귤 신메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먹어볼게요. 주문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즉석에서 떠주셨습니다. 아이스크림 떠주실 때 약간 떡처럼 늘어나는 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통유리로 돼서 좀 시원시원하다? 안에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딱 아이스크림 먹기에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봤을 때 이게 청귤이고 그 다크초콜릿 우유랑 같이 섞인 거 이름 까먹었어요. 그거 같고 이게 그 딸기 맛인 것 같아요. 저는 청귤 맛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. 보셨어요? 꾸덕꾸덕한 거. 와, 진짜 맛있다. 완전 상큼해요. 딸기 맛 먹어보면 진짜 딸기를 갈아 넣은 것처럼 씨가 씹혀요. 정말 생과일 주스 느낌? 아이스크림이 건강한 느낌이 드는 아이스크림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대망의 어려운 이름을 가졌던 요 아이. 너무 맛있다. 자판기 우유 맛 아세요? 자판기 우유 같은 달콤한 우유, 옛날 우유 있어요. 거기다가 초콜릿을 막 박아놓은 느낌이에요. 네, 이렇게 오늘 젤라띠에 와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. 젤라또 아이스크림은 뭐 이태리 아이스크림, 뭐 이렇게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 뭐 유명하잖아요. 근데 이 젤라또 아이스크림도 뭐 시대가 갈수록 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았어요. 제주 청귤 맛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 딸기 맛도 정말 건강한 딸기 맛? 여러분들도 이태원에 오시면 젤라띠 한번 들러보세요.